이거 시승부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14라운드 1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킥스 대 신한천 이름의 대결입니다. 네. 네. 여기를 붙이니까요. 젖혔습니다. 네. 늘고 같이 늘 때 붙여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봉쇄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켰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죠. 지켰네요. 네. 여기 뛰면 이제 이돌하고 이돌이 나눠져서 집으로도 크고요. 벽도 좀 위험해 보여요. 예, 위험하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요. 30초. 네, 정수로 하나, 보여집니다. 3, 4, 4 늘어야 5, 되나요? 6, 7, 8 이제 흙은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요거 네. 기분 나쁘거든요. 아, 뒤쪽으로 뛰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끊는 수를 간접 방비하는 겁니다. 보강하는 네. 거죠. 자, 지금 뒤로 뛰었기 때문에 흙이 이제 연결은 됐어요. 밀면 이제 깔끔하죠. 네. 자, 그렇다면 좌변과의 바꿔치기 있는데 국가대표팀은 백이 괜찮다라고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자리도 뒷맛이 나쁜 곳이어서 역으로 먼저 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도 커요. 여기를 붙이고 이쪽을 두면은 여기 젖혀 있는 수까지 선수라서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리로 들여다봐서 노리는 맛도 좀 있어요. 맛도 나쁘네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흙은 여기 받을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지금 여기를 중앙 쪽 끊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30초. 하나, 둘. 여기 수순을 좀 어떻게 처리하고 네. 네, 쉬우고 네, 끊으려고 그러네요. 끊으면 흙도 백도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이거 붙이면 기분 나빠서 보통 두고요. 강력한 거 아닙니까? 네, 떨릴 것 같은데요. 젖혀도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떨리죠. 조금 위험해진 것 같아요. 예. 네, 이세돌 선수 상변을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 자리 같은데요. 둘, 셋, 아, 네. 지금 5대5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네. 네.